안녕하세요. KUCC 블로그 닷넷의 최재영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할 단말기는요, 모토코티, 예, 모토로라에서 나온 모토코티이고요. 통신사는 SK텔레콤으로 나왔습니다. 모토코티는 코티 자판이 들어있고요. 코티 자판은 컴퓨터 키보드 같은 그런 자판입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코티가 달린 제품은 굉장히 문자 입력할 때, 텍스팅할 때 편하고요. 제가 코티 달린 제품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트위터라든지 메모 어플이라든지 많은 강좌를 제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다시 단말기를 반납을 해야 되지만은 가지고 있는 동안은 유익한 리뷰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봉기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예, 이렇게 생겼고요. 예. 모토로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자, 요 아랫부분을 이제 커팅을 해서 박스를 열면은 개봉을 하면 되고요. 굉장히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요. 처음 여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여는 방법을 참조를 잘 해주시고요. 모토로이 때 제가 열어봐서 지금은 굉장히 잘 엽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을 커팅을 하시고요. 요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기면은 되고요. 그래서 예, 모토코티가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자,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다른 내용물이 들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용자 설명서겠죠? 사용자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 있고요. 액세서리 가이드도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예, 뒷 케이스, 예, 배터리 케이스가 뒷 커버가 있고요. 배터리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도 들어 있습니다. 단말기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충전 거치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치대가 여기 있고요. USB 케이블입니다. 데이터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를 덜어내고요. 예, 차량용, 예, 차량용, 예, 이런 커넥터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예,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예, 이어폰이 들어 있습니다. 마이크가 포함된 이어폰이 들어 있고요. 예, 이렇게 제품 세트로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배터리고요. 리커버고요. USB 케이블, 충전용 거치대. 그리고 예, 충전 어댑터겠죠? 어댑터. 그리고 차량용 예, 커넥터. 그리고 이어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여기 있고요. 자, 이제 단말기를 꺼내서 배터리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예, 배터리를 넣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SD카드도 들어있습니다. SD카드가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예, 8기가짜리가 예, 8기가짜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처리를 넣고, 케이스를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렇게, 덮고요.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끌어올리면 이렇게 QWERTY 키보드가 나옵니다. 감은 약간 조금, 새 물건인지는 몰라도 약간 빡빡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USB 커넥터가 있고요. 여기는 카메라 버튼이 있고요. 여기는 볼륨 조절이 있고, 여기는 전원 버튼과 락 버튼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3.5파이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 키보드와 이렇게 키보드가 들어있고요. 제가 이제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은 전원이 켜지고요. 제가 시간을 좀 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신사 마크와 단말기 제조사 마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대략 30초 미만으로 좀 걸렸네요. 이 정도 걸렸습니다. 네, 정전식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넘어가고 있고요. 같은 제조사에서 나온 모토로이와 이렇게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고요. 두께는 아무래도 모토 쿼티가 쿼티 자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두꺼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자판을 열어서도 이렇게 화면을 켤 수가 있습니다. 정전식이기 때문에 소셋으로도 이렇게 화면을 넘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 QWERTY 자판을 통해서 글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토로라에서 나온 QWERTY 달린 제품 오토 QWERTY에 대해서 잠깐 개봉기를 진행해 봤고요. 좀 더 자세한 리뷰는 제가 또 사용해 본 뒤에 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이렇게 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